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극복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이토승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어로는 워치만 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1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된 이후로 69세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몸이 얼마나 허약했던지 30세대 이상을 못 산다고 의사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폐병으로 고생을 했고 거기에다가 협심증인 심장병으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는 그러다니는 병 백화점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생명을 유지해 나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만 강 가운데 큰 바위가 우뚝 서서 배가 바위에 부딪혀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도숙 목사님인 꿈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돌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 돌이 막혀 있으니 배가 거슬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배를 거슬러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주랴 강물을 더 부풀어 오르게 해서 강물 타고서 바위 위를 지나가게 해주야. 이 대충 목사님 가만 생각하더라. 바위를 옮기는 것보다도 강물이 부풀러 올라서 강물이 돌 위를 흘러 넘쳐서 그 위로 배가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하나님 강물이 돌 위로 흘러서 그 강물을 타고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강물이 순식간에 아주 부풀어 올라서 그는 배를 타고 돌 위를 지나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꿈을 깼습니다. 그가 꿈을 깨고 난 다음 하나님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내 폐병이나 협심증을 완전히 옮겨주실 수도 있고 폐병이나 협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은혜의 강물을 타고 살 수도 있게 해주실 수 있는데 나는 후자를 택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폐병을 안 고쳐주셔도 좋습니다. 협심증을 안 고쳐주셔도 좋습니다. 폐병이나 협심증을 극복하고 이기고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워치만 리는 그의 목회와 저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오늘날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화될 때 잡혀서 20년 동안 감옥살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했고 감옥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69세에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장애물을 옮겨주실 때도 있으시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극복하시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옮겨버리면 편안하게 되지만 편안한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정상담연구소에서 간행되는 행복한 우리집 8월호에 요즘 청소년들의 실태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요즘 청소년들을 스크린 세대, 게임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야외로 현장 학습을 가거나 직접 운동하는 대신에 비디오의 게임으로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게임을 통해서 구경하는 것을
그 좋아하는 세대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주의 시간에 학생들이 애국가를 따로 부르지 않아 반주만 녹음된 테이프를 사용하다가 노랫말까지 녹음된 것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국가를 몰라요. 늘 비디오에서만 듣고 스크린에서만 들었던 애국가이기 때문에 애국가를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애국가를 비디오에서 가사까지 넣어서 틀어주어서 듣기만 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대단히 흡사합니다. 옛날에는 찬송가를 줄줄이 외웠는데 요새는 외우지 않아요. 스크린에 찬송가 곡이 나오고 가사가 나오기 때문에 찬송가 책 아예 안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나중엔 찬송가 책 없이 찬송가 부르라면 입을 딱 다물고 맙니다. 스크린이 있어야 부르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대가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켰더니 빗자루를 들고 가만히 있어요. 왜 빗자루를 들고 가만히 있냐? 바닥을 썰어라! 그러니까 또 쓱쓱쓱 썩이 시작. 그리고 티끌을 잔뜩 모아놓고 가만히 있게 왜 가만히 있냐? 쓰레기통에 담아라! 그러니까 또 쓰레기통에 담아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담아놓고 가만히 또 이렇게 쓰레기통을 옮겨서 바깥 쓰레기통에 갖다 부어라 하니까 갖다 붙습니다. 오늘날은 어린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원인숙 선생님은 요즘 청소년들이 이전처럼 나약해진 이 원인에 대해 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기 전부터 부모가 짜놓은 시간대로 움직이는 세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과보로 자율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유치원에 가거라, 몇 시에 돌아오느라, 초등학교 가면은 학교 수업하고 나오면은 너는 태권도를 배우러 가거라, 음악 배우러 가거라, 미술 배우러 가거라, 카야를 가거라. 부모님이 딱 스케줄을 짜주어서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것이 인터넷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고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는 실제 행동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대리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과보로 자율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기회도 없고 자율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할 기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실소에서 자란 화초는 밖에 내놓으면 죽습니다. 자녀들도 과보호하면 인생의 패배자가 될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운 흐느낌에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극복하는 삶을 살 때 강한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삶이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하는 삶이 강한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에는 죄라는 흉악한 장애물이 있지만은 우리로 죄 없는 세상에 살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죄 없는 곳에 살게 해주십시오. 죄가 내 주변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에 꽉 들어찹니다. 매일 신문을 읽어보세요. 텔레비전 뉴스를 보세요. 끔찍할 만한 살인, 강간, 강도, 사기, 거짓, 배반 등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두 부인이 찜질방에 가다가 강도의 공격을 받아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러한 세상에 안 살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죄 없는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살면서 이를 극복하고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지 죄를 없애버려 주지 않습니다. 죄를 극복하고 이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세속의 더러움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디 봐도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도박하고 더러운 죄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싹 없애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라고 말하지 이것이 없는 세상에 들어가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러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지 휩쓸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심신의 질병과 고통은 일평생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미개한 나라는 육체적인 질병이 많고 문명한 나라는 정신적인 병, 스트레스 질병이 많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병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야, 병이 전혀 없이 아주 건강하게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실상은 병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나 병이 있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병을 이기고 살려고 그랬지 병 없는 세상에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지는 아니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전도서 5장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그때도 근심이 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슬픔과 근심이 끝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가나 질병이 늘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라고 말했지 이것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시련과 환난과 가난과 실패도 늘 곁에 있습니다. 시련 없는 삶을 살면 좋겠다. 환난이 안 다가오면 좋겠다. 실패하지 않고 늘 성공만 하면 좋겠다. 이거 우리가 다 원하지요. 그러나 실제는 우리의 환경 속에 회오리 바람치는 시련과 환난과 가난과 실패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것을 경험하는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늘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것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을 극복해 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를 주셔서 극복하게 해 주시지 이것을 없애주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시지 이러한 것을 없애지는 않는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사별의 슬픔과 고통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안 죽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일가 친척이 다 죽는 것을 체험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죽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별의 슬픔도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먼저 떠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이요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세상에 살고 사별함이 없는 세상에 살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한 세계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죽음의 고통과 사별의 슬픔과 괴로움을 극복하라고 하지 이거 없는 곳에 살게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괴로움이 우리 주위에 횡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옮겨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극복하라고 했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극복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극복하는 것입니까? 무거운 짐을 걸머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걸머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걸머지라고 하시지 힘도 안 주시고 짐만 걸머지라면 짐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불의와 추악, 저주와 절망과 죽음이 꽉 들어찬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것을 극복하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능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이 달라들어서 물어 많은 사람이 불뱀의 독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부르짖고 모세에게 부탁하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동으로서 불뱀을 만들어서 그 머리를 장대에 모술로 박아 높이 들으라.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고침을 받으리라. 불뱀을 없애주면 좋겠는데
불뱀이 득실거립니다. 그런데 불뱀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불뱀에 물려도 그 독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불뱀이 아무리 물어도 모세가 장대의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은 즉시로 치료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10번 물리면 11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00번 물려도 101번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뱀이 득실거리도 모세가 동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았는데 이것을 쳐다보고만 있으면 다 고침을 받아서 불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뱀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불뱀의 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장대를 통해서 받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산헤드린 회원이요 성경학자요 바리새 교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불뱀이 되어서 사람들을 뭅니다. 죄로 물고 부정부패로 물고 더러움으로 물고 병으로 물고 저주로 물고 죽음으로 물어서 온 세상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독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독에 물려서 꽉 들어차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뱀에게 물려서 인생들은 뱀의 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요. 죄의 독이 올랐습니다. 부정의 독이 올랐습니다. 병의 독이 올랐습니다. 저주의 독이 올랐습니다. 낭패와 실망의 독이 올고 죽음과 멸망의 독이 올랐던 것입니다. 누가 이 독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까? 이 독이 있는 세상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이 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랴. 예수님께서는 이 뱀을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못 박여 심판하실 뿐이므로 이 모든 뱀의 독을 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의 치료인 보혈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용서와 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넘쳐나므로 모든 죄의 독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의 독이 넘쳐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은혜가 독을 다 멸하여버리고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의 은혜가 너무 넘쳐나므로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독을 다 해소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속이 아무리 넘쳐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면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므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였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성령을 보내주시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면 모든 세속과 더러움이 사라지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신의 병도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십자가로부터 치료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치료의 은혜가 넘쳐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병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병은 오지만은 이깁니다. 10번 오면 11번 이기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치료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로 4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가 오면은 모든 병의 독을 다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주와 가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저주가 있고 가난이 있고 낭패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넘쳐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라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낭패가 있고 실망이 있어요. 이 없는 세상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독에서 우리를 해소시켜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서 모든 저주의 독을 해소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힘입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죽음이 없나요? 우리 가족에도 죽음이 있고 내게도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고 장사내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이 있고 사망이 우리를 쏘지만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마음속에 있으므로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을 다 극복하고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소용돌이치며 다가오지만은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굴뱀이 득실거리지만은 모세가 동으로 만들어서 잔대에 매달아 놓은 불뱀을 바라보는 자는 언제나 이겼습니다. 뱀 속에 뒹굴어도 이겼습니다. 뱀이 몸을 칭칭 감고 올라와도 이겼습니다. 왜냐? 잔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볼 때 독을 해소하는 은혜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은 너무나 힘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세상이 있나요? 불의와 추악이 없는 세상이 있나요? 병이 없는 세상이 있나요? 저주와 가난과 절망이 없는 세상이 있나요? 죽음이 없는 세상이 있나요? 우리는 다 이 득실거리는 악의 세계 속에서 뒹굴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만은 이기는 것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몸짓고 피 흘림으로 죄를 이기고 죄 속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사망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선생의 체험을 보면 놀랍습니다. 바울은 유능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 교인이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요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학식이 있고 등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난 다음 바울 선생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계시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결과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시를 보내어서 사탄의 가시가 찔러서 항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얼마나 괴로웠기에 세 번 기도했습니까? 세 번 기도했다는 것은 바울이 한 번 하나님께 이 고통을 제하여 달라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니까 두 번째 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고통을 면하게 달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세 번째 또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고통의 가시를 옮겨달라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세 번 기도했다는 것은 세 번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그것이 한 주일인지 한 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내 은혜가 강하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고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 사람은 의지하게 됩니다. 자녀를 기른 부모를 보십시오. 그 강하고 잘 나가는 자식은 감사하고 기쁘지만은 약하고 잘 나가지 못하는 자식이 있으면 부모님은 전력을 기울여 그 자식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 매달립니다. 아버지에게 매달리고 어머니 치맛자락 잡고 매달리니 부모는 평생 살아있을 동안에 그 자식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약하니까 매달립니다. 강한 자식은 매달리지 않냐고 독립해서 잘 나가니까 감사하지만은 약한 자식은 울며 불며 매달리니까 끝까지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내가 자만해서 스스로 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만은 내가 약해지면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강해져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좋지만은 신앙은 약해져서 스스로 쓰지 않고 늘 주님께 의지하고 자만하지 말고 주님께 깨어져서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지 내 힘으로는 못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약한 허약에 둘러싸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게 하고 항상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대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둥지를 트고 들어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꽉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없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말씀이 내 중심을 잡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을 통하여 능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겨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새가 마르지 않냐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시편 23편 4절로 5절을 묵상합니다. 매일같이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내 마음에 앉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언제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크고 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같이 계신다. 안 보여도 주님은 같이 계셔서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시고 막대기는 보호하여 주신 주님이 길을 이끌어 주시고 막대기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이 은혜가 어떠한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두려움과 불안을 제끼버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은혜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제일 많이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가 존 번년입니다. 그는 복음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아 투옥되었습니다. 활동적인 사람이 감옥에 가만히 들어앉으시니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주소서, 이 감옥에서 저를 꺼내주소서, 시간 만나면 이렇게 몸부림치며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감옥이 지옥 같아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가 주하도다. 똑같은 음성이 세 차례나 들려왔습니다. 그때야 좋은 분야는 아, 내가 비록 감옥에 들어앉으실지라도 내 가슴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를 능력히 이기해 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마음속에 넘치는 평안이 들어오고 그 깜깜하고 좌절하고 절망적인 감옥이 천당같이 보였습니다. 안방보다 더 아늑하고 좋았습니다. 마음의 은혜가 오면은 어떠한 환경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좋은 집에도 지옥같이 보일 때가 있고 좋은 음식도 입에 맞지 않지만은 은혜가 오면은 토막집도 내 안방 아름다운 집이 되고 감옥도 내 안방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본연의 마음속에 들어오자 그 몸서리치던 감옥이 안방같이 좋았습니다. 늘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감옥에서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12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가 지은 책이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존 번년이 지은 이 천국 가는 길,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읽혀진 책인 것입니다. 철로 역정, 얼마나 놀라운 책을 적은지 모릅니다. 이 존 번년은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 목회를 하고 전도한 것보다는 더 많이 세대를 건너뛰어서 철로 역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준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그 감옥 속에서 교제를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흐느낌에서 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힘입고 고난을 극복하는 삶을 살 때 강한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동화 작가인 정채봉 씨가 기록한 책에 보니까 콩 형제가 있었어요. 먹는 콩 말입니다. 이름이 콩이 아니라 90년대 콩나고 80년대 판나는 콩 형제가 있었는데 콩 형이 아니면 나는 들에 가서 살겠다. 동생은 아니요, 나는 방 안에서 살겠어. 들에 가서 살겠다고 들로 나간 콩은 큰 콩나무가 되었고 방 안에 살겠다고 하는 것은 콩나물이 되어서 그만 삶아서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콩이 들에 나가서 햇빛을 맞고 바람을 맞고 비바람을 맞은 콩은 큰 콩나무가 되었고 햇빛도 바람도 받지 않은 온실 속에 집안에서 자란 것은 나약한 콩나물이 되어서 반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이 뭡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우미를 늘 생각합니다. 어디 가도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처럼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제3위 하나님으로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어려운 죄악 환경, 더러운 환경, 질병, 낭패와 실망, 저주와 고통과 가난, 죽음의 환경 가운데도 우리를 돕는 자 성령이 턱 붙이고 있으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능력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절대로 자기를 외롭다, 버림받았다,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마음속에 상상하십시오. 성령이 같이 계신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성령이 같이 계신다. 바위를 연못으로 만들고 차도를 샘물로 만드신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께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은 손가락으로 뚫으면 쉽게 뚫어지지만은
여기 강단에다가 종이를 붙여놓고 손가락으로 아무리 눌러도 뚫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성령계에 붙어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은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세상이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죄가 공격해 오고 세속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질병이 뛰어 덤벼들고 저주와 가난이 우리를 둘러싸고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지 우리 환경을 바라보거나 감각을 의지하거나 느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다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어가다가 그만 바람과 파도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놓쳐버리고 바닷물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원수의 공격에 대항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적을 기대하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욥기 23편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했고 히브리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를 것이냐 믿음을 따를 것이냐 감각을 따를 것이냐 믿음을 따를 것이냐 느낌을 따를 것이냐 믿음을 따를 것이냐 순간마다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불안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텅 비워놓으면 온갖 두려운 영상이 난무합니다. 내가 병들어 죽겠지, 내가 망하겠지, 내가 이번에는 좌절하고 절망했지, 이번에는 큰 환란이 다가오겠지. 인간은 마음속에 수많은 불행한 영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빈 마음은 마귀의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비어있으면 마귀가 와서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의 7, 8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두려움을 가져오고 불안, 공포, 좌절, 절망의 상상으로 꽉 들어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워놓으면 안 돼요.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생각으로 채워놓고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데 마귀는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를 가져와서 근심을 가져오고 뼈를 마르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마음의 기쁨의 샘이 솟아올라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선언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쁨을 생각하고 항상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항상 찬양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고라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라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마귀에게 틈을 안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에 빈 공간이 있으면 마귀가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가로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로우 씨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대답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불행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극복할 힘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고난이 얼씨구나 춤을 추고 30배, 60배, 100배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공격해서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다가와도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랍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져서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느니 이런 제가 나를 세상양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가 빛으로 나를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거할 것이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순방패가 된다. 나는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을 치고 하나님이 안주하심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넘치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온실 속에 자란 화초는 밖에 내놓으면 죽습니다. 자녀들도 과보호하면 패배자로 만듭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극복하는 삶을 살 때 강하고 능력 있는 담대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삶이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하는 삶이 천국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기근이냐 죽음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고난 안 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고난을 이긴 성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서 나가는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갈보리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도움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이기는 용서와 의와 영광의 힘도 은혜도 오시고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오시고 병과 고통을 이기는 치료와 은혜의 역사도 오시고 저주와 가난과 낭패와 실망을 이기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은혜도 넘쳐오시고 사망과 음부를 극복하고 이기고 영생복락을 얻는 부활의 은혜도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근원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샘물은 십자가에서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엎드리지 않고는 은혜의 처소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모시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달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쓴 죄악의 물도 달아지고 저주의 선물도 달아지고 죽음의 선물도 달아지고 질병과 고통의 물도 달아지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도 깨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도 앉아도 십자가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 같이 고개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넘쳐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없는 세상에 살 수도 없고 마귀 없는 세상에 살 수도 없습니다. 병과 고통이 없는 세상에 살 수도 없고 저주와 가난과 죽음이 없는 세상에 살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험한 폭풍과 늘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늘 이기는 것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의 불뱀이 득실거리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장대에 높이 매달은 불뱀을 바라볼 때 독을 해소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